엄마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 그 얘기를 지금 해봤자 소용없잖아. 아, 나 아버지한테 골백번 얘기했거든. 대출받은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게. 여기 아빠랑 큰오빠가 증인이고. 그래, 보증도 아닌데 내가 선다 서. 오빠 나 못 믿으니까 내가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아, 각서보단 자영증을 써야지. 어, 그래, 차영증 쓸게. 이자는? 이자? 그건 내가, 아, 그건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어떻게든 뭘로? 복권 긁어서?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형은 지금 얘가 나한테 말한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 살 길도 막막한 형편에 대출금을 자기가 간다고 큰소리 치는 거, 이거 말로 치는 사기 아니냐고. 그리고 아버지, 월급도 안 유당한 마당에 이자를 갚으신다고요? 생활은 뭘로 하고요?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제도만 꽈가면 창땡이냐고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 저, 생각 좀 해봤더라. 집 얘기라면 더 꺼내지 말라고 했지. 이 집에서 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니까. 아니, 형님. 아니, 저그 성인용 식구들 아니어라. 아따, 집 내비두고 저기서 뭔 작당들이래.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캐나다 처가에서 많이 도와줘 대출 안 끼고 집 마련한 거고,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대출 받으려면 그 사람 동의가 필요한데, 솔직히 저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집안 치부 때문에. 치부? 그래, 나 니네 부부 이렇게 사고치고 민폐끼치는 거 그 사람한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작은 오빠, 그만하자. 아, 니들 이러는 거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괜한 자리 마련했다 싶어. 좋아, 뭐라 그래도 좋아. 내 오빠들한테 창피한 동생 이래서 너무 미안한데, 작은 오빠,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하고 사정할게. 오빠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언니한테 부탁해볼게. 어? 너 왜 이렇게 뻔뻔해? 엄마를 그렇게 위했으면 애초에 광호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보증에 보자도 못 거는 게 만들었어야지. 광호 그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매달렸으면 아버지가 엄마 몰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당신이 나 몰래 보증 서줬다는 게 사실이에요. 벌써 월급 앞니까지 들어왔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더 이상 융통성하고 꽉 막힌 학교 다닐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네. 아, 어머님한테 모셔다 드렸고. 네. 많이 놓여오셨던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한 번만 믿어. 네. 네, 차도희 팀장님 왔습니다. 어, 들어오라고 해요. 이 보고만 받고 다시 얘기하자고. 예. 앉지. 행사장 최종 마무리 다 되었다는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수고했어. 행사장 인테리어 분위기 있다고 귀빈들 반응도 좋았고. 차 팀장 덕분에 그나마 행사 무사히 끝냈어.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마침 본부장님도 계시니 이 자리에서 이번 창립기념 행사의 인테리어를 주도한 책임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말해봐. 여기 본부장님의 예비 피앙세 되실 분의 연주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연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연주자로 인해